안녕하세요 여러분, MBC TV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의 최신 에피소드에서 바운스 위드 이슈 특집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박지연을 비롯하여 박영규, 그룹 시크릿의 장수원과 송지은이 게스트로 참여해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특히 박지연은 그의 유쾌한 에피소드와 특유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주목받는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이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재치있는 입담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웃음과 감동의 순간들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박지연, 가난한 과거에서 별이 된 사나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고. 남성 가수 박지연은 이를 몸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MBC TV 라디오스타에 최근 출연한 박지연은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솔직하게 공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성공하기 위한 투쟁만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과 겸손함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 박지연은 작은 집에서 살았고 그 집은 방 한 칸 없는 PC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생활했으며 샤워실이 없어 베란다에서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머리를 감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회상합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그의 꿈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음악 경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노래는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정의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같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감동을 선사합니다. 박지연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자신의 음악과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무대 위에 빛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된 인간 박지연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공은 그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지연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예술가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박지연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성공의 길을 걸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가 이룬 성취는 단순한 명성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승리의 증거입니다. 박지연의 음악과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박지연, 사회에 기여하는 음악인의 모범. 박지연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팬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지연과 그의 팬클럽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연은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해변 청소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해변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팬들과 함께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에게도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박지연은 지역사회에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가정을 위해 식료품을 기부하는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고 이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팬들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음악과 예술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박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박지연의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은 물론 그의 사회 공헌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삶과 활동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박지연은 계속해서 그의 음악과 함께 그의 행동으로도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이 되고자 합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